안녕하세요, 무지개입니다. 보현산 다녀왔습니다. 그 후기를 남깁니다. 새 장비 들이고 처음으로 관측을 갔습니다. 사실 기상 상태만 보자면 보현산까지 갈 정도는 아니었는데 너무 몸이 근질거려서 핸드 장비를 하나씩 차에 싣기 시작하는데 이궁 이건 안감합니다. 주경 부분을 뒤에 싣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어찌어찌 대충 실었는데 차에 싣는 것부터 장난이 아니군요. 천벌신의 시작인가 봅니다. 16시 출발, 양산에 들러서 어머님 미싱으로 암막을 수정했습니다. 암막은 재료를 사서 안쪽은 암막천으로, 바깥쪽은 방수천으로 두 겹으로 했습니다. 19시 보현산 정상 도착. 차량 한 대가 있네요. 장비를 꺼내고 있으니 저를 보고 사진 촬영하는 분이냐고 하더군요. 정상에 그냥 별 보러 오신 분들인데 장비를 꺼내는 걸 보시고는 감사하게도 뭐 도와줄 게 없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내려가려 하시기에 잠시만 기다렸다가 하나라도 보고 가시지요 하고 제가 만류? 했습니다. 처음으로 필드서 16을 설치하는 것인데 근데 왠지 장비 설치가 어색하거나 낯설지가 않습니다. 먼저 금성을 보여드립니다. 저 시 이준마의 분께서 금성을 보시고는 초생달 같은 모양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저보고 이게 직업이냐고 물으시는데 이게 직업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모든 별지기의 꿈이겠죠? 히읗히읗히읗. 사실 하늘도 좀 그렇고 내일 출근을 앞둔 일요일이기도 해서 다른 분이 오시리란 기대는 크게 안 했는데 19시 30분경에 카페에 허맹님이 정상으로 오신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 씨와 준마 그분들은 이내 내려가시고 전 오리온 대성운을 보는데 이런 무게중심이 맞지 않습니다. 약 30쯤으로 기울이니 경통이 앞으로 내려갑니다. 집에 있는 모래주머니를 뒤쪽에 더 달아야겠습니다. 참고로 전 브레이크를 장착하지 않았습니다. 서둘러 급조한 암막 역시 아주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손봐야겠습니다. 그런데 보현산 정상 하늘은 제가 지금껏 왔던 것 중에서 제일 별로였습니다. 구름이 좀 있어 남반사로 인해 하늘이 밝았습니다. M35가 파인더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말대가리도 통과. M44도 혹시나 하고 봤을 뿐 그 안에 은하 확인은 통과. M81과 M82를 봅니다. M81의 핵 옆에서 일전 보았던 별 두 개가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나선팔이 확인이 안 됩니다. M101도 보일랑말랑합니다. 거의 울산 소방항공대에서 보는 수준입니다. 유유. 잠시 후 허맹님과 동생분께서 도착하시어 이야기해보니 허거걱 부산분이시네요. 11인치 복합광학계 적도이고 두 장비신데 부산을 벗어나 관측하신 적이 없답니다. 저한텐 최악의 보현산 하늘인데 허맹님은 지금껏 본 것 중에서 가장 별이 많은 하늘이랍니다. 유유. 허맹님, 어제 하늘은 기억에서 지우시고 보현산 자주 오세요.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잠시 하늘이 맑아지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 M81과 M82가 파인더로 확인이 되더군요. M82의 암흑대 보는 법을 알려드리는데 그게 잘 눈에 들어오지 않는가 봅니다. 그래도 이 순간 때문에 기름감? 은건졌습니다. 구상성단 M3, M13, M53을 봤습니다. 배율을 확대할수록 대구상성단이라는 M13보다 M3이 더 마음에 듭니다. 뭐랄까? 구상성단만의 특징을 잃지 않으면서 그 속에 별상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M13처럼 너무 해프지도 않고 M53처럼 너무 깐깐하지도 않습니다. 사자자리 은하 NGC-2903을 처음 확인하였고 이후 처녀자리 은하단도 보았으나 역시나 시상 때문에 은하는 사기라는 말이 또 절로 나오더군요. 히읗히읗. M101 역시 여러 번 봤는데 잠시 맑아진 그 순간에도 나선팔이 보일 듯 말 듯합니다. 일전 메시의 완주 때 정상에서 봤던 나선팔의 밝은 부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 그때 그 환상적인 하늘은 보현산이 저에게 준 메시의 완주 선물이었나 봅니다. 시상이 영 별로라 화성과 토성을 보았는데 냉각이 어느 정도 되자 행성상이 정말 멋있었습니다. 화성도 멋있었지만 토성의 모습은 정말 환상이었습니다. 토성 위성의 이름을 알아야겠단 생각이 들더군요. 위성도 위성이지만 토성 표면의 줄무늬와 카신이 간극을 이렇게 선명하게 본 것은 처음입니다. 23시 40분경에 구름이 많아지자 하늘이 순간적으로 밝아져 허맹님하고 같이 장비를 접고 철수했습니다. 오늘 관측은 사실 16라는 구경에 걸맞는 관측을 하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첫 출정이어서 관측 자체에는 큰 욕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암막의 수정 보완 사항,
무게중심 조절 등 다음번 관측에 대비할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쨍하고 선명한 토성을 처음 보았다는 것을 수확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관측시간 19시 0부터 23시 40분까지 보현산 정상 무지개 미드 16 허맹님과 허맹님 지인 12.3 31 딸내미가 컴퓨터 화면을 찍은 것이다. 챗 나보다 100배 낫네 희은.